이처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당장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란산 초경질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초경질 원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프타는 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옷, 그리고 신발 등의 원료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유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나프타는 20% 안팎에 그치지만 이란산 원유에서는 70에서 최대 80%까지도 나프타를 뽑아낼 수 있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초경질 원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이란산에서 충당을 해왔고요. 초경질 원유는 카타르, 호주, 러시아,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면 대체 수입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기업은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 현대케미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한화토탈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은 한화토탈로 총 1,90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케미칼 1,100만 배럴, SK에너지 960만 배럴 등 5개 기업이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모두 5,700만여 배럴로 전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초경질 원유입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산 초경질유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격 경쟁력과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완벽하게 대체제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란산 초경질 원유는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초경질 원유와 비교할 때 배럴당 최소 2달러에서 최대 6달러까지 저렴합니다. 정유업계가 미국산 초경질유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가 생산될 수 있는 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서요. 이란산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 기자, 그런데 이번 이슈가 사실 과거부터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이슈이기도 한데 때문에 정유업계가 타격은 입겠지만 또 대비는 어떻게 해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올해 1, 2월 두 달간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1,039만 배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인 수입량인 1,690만 배럴의 61%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정유회사 중에서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들어간 GS칼텍스나 S오일 등은 이란산 원유를 아예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란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왔는데요.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